저희 사촌 형님이 이 병원 공사를 했어요. 건설업을 하시거든요. 아, 네. 그러십니까? 참, 기사 봤어요. 얼마 전에 멋진 프로포즈를 받으셨던데요. 고맙습니다. 받아들이실 거예요? 저, 아무튼 병원에 후원을 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손도우 씨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면 입원한 환자분들 부담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병원비가 만만치가 않죠. 아직은 그런 셈이죠.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그렇겠죠. 입원 치료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서 선생 만나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어, 팔만 어디 가시게요? 어, 집에 있으면 뭐하냐. 구들장 같은 등짝에 바람염 쐬고 올란다. 아이고, 저 빨래 돌고 친정이 좀 다녀오려고 그랬는데요. 오빠 집은 커다할 때 있는데 허구한 날 뭐하러 댕겨. 오빠 집은 커다할 때니까 허구한 날 다니죠. 그래, 친정 가까워서 좋고 따노는 보고 싶은 가구. 엄마가 갓김치 맛있게 담갔다고 하셨어요. 준다고 넙죽 다 받지 말어. 네. 어, 들고 오기 무거우면은 친구 부르고. 아이고, 넙죽 받아오지 마시라면서 무거울 정도로 갖고 오길 바라세요? 말이 그렇다는 겨, 말이. 문단속 잘하고 댕겨와. 네, 다녀오세요. 뭐냐. 아이고, 맛있어. 아주 짭짤한 거. 맛있어? 맛있어. 꼭꼭 씹어 먹어. 너무 짭짤하고 맛있구만. 저기, 맛은 좀 묶었어요. 네. 오늘 여기서 빵 강의하는 거 맞죠? 예. 그렇긴 한데 그거 아무나 못 들어요. 나 아무나가 아니요. 새로 입원할 모양인가 보네. 그치? 그럼 우리한테 신고식 먼저 해야 되겠네. 우리가 터줄 때 가면이니까. 내가 여길 왜 와요? 자식이면 손주들이 줄줄이 있는데. 아니, 누군 뭐 자식이 없나? 아, 여기는 병원이요. 난 아픈 데 없으니까 빵 강의실이나 알려줘요. 우리 병원 환자 아니면 그 수업 절대로 못 듣는다니까 그러네. 아이고, 왜 이렇게 텃세가 심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요? 내가 여 병원 의사 선생이 서진우가 내 손자고 빵 선생이 내 손주 며느리 될 사람이요. 텃세도 사람 봐가면서 해야지. 할머니, 정말 서진우 씨가 할머니 손자 되세요? 그렇다니까? 서진우가 내 손자요. 참말로 내 얘기가 신문에 나는겨? 예, 할머니. 아, 서진우 씨와 한채원 씨 결혼할 건가요? 아, 그럼 해야죠. 둘이서 얼마나 좋아하는 사이인데. 날짜는 잡으셨나요? 아이고, 이 양반. 우물 가서 숨을 찾을 사람이네. 아, 소문 났다고 금방이야 어디 시골일 수 있겠어요? 아직 양가 상견례도 안 했는데. 아, 한채원 씨가 한미당 식품 회장님 따님인데 한채원 씨 집안에서 반대는 없으신가요? 아니, 우리 진우가 어떤 애인데 반대를 해요? 시상에 잘난 애요. 의사잖아요. 그것도 의대에 수석으로 합격한 애라니까. 예. 근데 요 말만은 꼭 집어넣어줘요. 어? 여자네 집이 아무리 대단해도 결혼하면 남편 수발 잘 들고 애 잘 낳고 시어른 잘 모시고 사는 거는 마찬가지요. 우리 집도 밥 세끼 먹고 저쪽 집도 밥 세끼 먹고 안 그래요? 예. 한채원 씨는 서진우 씨 댁에 인사 왔었나요? 아유, 인사 왔지요. 그럼 와서 놀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고 갔어요. 아, 한채원 씨 도착하신 모양입니다. 아이고, 맞네. 여기 한채원 씨. 이 서진우 씨와 결혼 날짜는 잡힌 겁니까?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서진우 씨가 이 한정훈 회장님의 주치의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인터뷰한 내용 모두 사실입니다.